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러스 엣지는 좀 즐겨봤는데 베타보다도 더 그래픽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고요. 그럴 수 있다고 들었고,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살짝 바람이 있다면은 사운드나 그런 것들 정말 나쁘지 않아요. 사운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최고입니다. 타격감을 더 늘려주고 실제로 동작도 타격감이 있어서 되게 싱크가 더 증폭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 맵 자체가 굉장히 밝거든요. 흰색이 거의 테마라고 보면 돼요. 이 맵에 내부도 마찬가지고 외부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그러는데, 근데 여기에다가 진짜 밝은 형광의 초록이라든지 혹은 진짜 그 RGB 컬러에서 완벽한 그런 레드톤을 벽에다 쳐바르는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미러스 엣지 2에서는 조금 변하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. 조금 그런 것들 조금 수정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. 좀 그쵸, 보는데도 조금 지장 있죠. 그니까 그래, 이 정도만 딱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. 이 정도만 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미션이 목표다 그러면 문 전체가 완전 빨그렇게 그 뭐 예를 들면 단색 톤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좀 굳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게임에다 왜 그렇게까지 해놨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. 맞아. 그쵸?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, 뭐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.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최적화는 평할 수가 없어요. 최적화는 왜냐면 제 컴퓨터가 좋기 때문에 컴퓨터가 좋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풀옵션으로 즐겨봤지만 이야기하는 부분 조금 끊기는 거? 그 정도 빼고는 뭐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. 전혀 지금 60프레임 이런 것도 너무 잘 가고 이런 거 뛰어넘을 때도 뭐 이런 것도 자유자재로 다 되기 때문에 프레임 전혀 지장이 없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패드로 던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느려 보이는데 마우스로 했을 경우 아무리 흔들어도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어지럽게 따라간다는 얘기죠. 전혀 끊기는 거 없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는 컴퓨터만 좋으면은 뭐 진짜 PC에서 끌어낼 수 있고, 최근에 퀀텀 브레이크 PC로도 발매가 됐는데 윈도우 10에서 가능하다 하더라고요. 근데 거의 대부분이 PC 게임들이 그래픽이 더 좋고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적화가 돼 있는데 퀀텀 브레이크는 5점 만점에 3점이더라고요. PC 부분이 그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. 근데 미러스 엣지 같은 경우에는 PC 부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콘솔보다는 더 당연히 뭐 최적화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2016년도 상반기 쪽에서는 굉장히 사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. 즐기기에도 무난하고요. 타격감이나 사운드도 좋고.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좋은 평을 하고 싶네 이 게임. 이상으로 주마문의 비디오 게임 공략 미러스 엣지 베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.